Hey guys,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 전문 리뷰어 멘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상당히 유행일 거예요. 실총에서도 357 매그넘을 사용하는 리볼버로 유명하고요. 가스 리볼버로도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은장 자체가 또 칼라파트이기 때문에 은장 리볼버로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스카이마샬이나 357 매그넘처럼 탄피식 더블 액션 리볼버 시리즈인데요. 이 제품은 청일신용구서에서 제공해주셨고 홍보 겸 총자랑으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예, 14시 이상형이고요. 사무라이. 보이네요. 아마 검정이나 은장이나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뾰로롱. 네, 뭐 없죠. 원래 이만큼은 이너폼이 있는데 제가 따로 탄창 같은 걸 주문하느라 이너폼을 떼고 담아서 왔고요. 구성으로는 이런 버섯탄 20발이 있고, 오, 데넷은 한정, 그리고 탄피 6발입니다. 사실 이게 자료가 떴을 때 되게 갖고 싶었어요. 데넷은 자체도 가스건인데 직구하면 아마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뭐 건샵에서 정시 수입을 하고 있기는 하죠. 전체가 은장이어서 따로 칼라파트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쏠 때 가려지는 부분 외에도 전체적으로 은장이면 괜찮거든요. 하지만 뭐 이만큼만 은장이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뭐 겸사겸사해서 여기다 페인트 마카로 슥슥 그어줬고요.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탄도 없이 탄피만 6발 넣었을 때 593g. 탄도 6개 해봤자 아이래도 600은 안 넘네. 먼저 외형을 한번 볼게요. 예, 왼쪽 면에는 별다른 각인은 없고요. 고무가 코팅된 그립에는 데넷슨 로고가 있고, 데넷슨 파이어암스 시리얼 넘버가 아마 다 같지 않을까? 그리고 총열에는 357 매그넘. 아래는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레일 같은 게 옵션이 있나? 레이저 같은 걸 이렇게 타나? 일단 외관을 봤을 땐 되게 귀티나 보여요. 그립 좀 희한하게 생겼다 싶었는데 막상 쥐어보니까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다들 이렇게 그립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린더는 오른쪽으로 자유롭게 돌고, 왼쪽으로 돌긴 하는데 함부로 하면은 고장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실린더 부분은 메탈인 것 같아요. 무게감이 묵직하네요. 그 외에도 방아쇠, 해머, 안에 부품들, 탄창망치, 가른자, 가른쇠도 요거는 금속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른자는 따로 조절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열고 닫는 거는 요쪽이 없어요. 대부분 리볼버들이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열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 한 손 열기가 매우 어렵죠. 요 버튼을 누른 채로 벌려야 된다. 이렇게 두 개 있어가지고 누르면은 실린더가 잘 고정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기울이면 술술 잘 빠지는데 실총도 그렇지만 쏘고 나면은 탄피가 팽창을 해요. 그리고 협착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젝터 버튼을 눌러야 잘 빠집니다. 탄피 6발은 스프링 압축식으로 직접 날려보는 방식인데요. 어디서 봤냐면은 옛날에 SD 건담 장난감 같은 그런 거죠. 거기서도 버스탄을 꽂고 방아쇠 같은 걸 누르면은 탄두가 휙 날아가는 원시적인 제품인데 똑같은 구조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탄피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네, 상당히 닮았죠. 더블 액션 357 매그넘 리볼버에서 가져온 탄피고요. 상당히 닮았는데 묘하게 달라서 호환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57 매그넘 탄피를 데넷에 넣으면은 여기서 걸려서 더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꽉 눌러 끼면은 못 빼요. 살짝 다시 빼고 넘어가고, 탄두 장전은 이렇게 그냥 꽂습니다. 이렇게 살짝 안 걸릴 때가 있는데 다시 막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걸려요. 원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걸린 다음에 해제 버튼 누르면은 하다가 이렇게 발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장전을 했으면은 좀 취급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생각보단 좀 쉽게 발사가 되거든요. 탄두 자체는 357 매그넘 호환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린더에 넣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사격 방식은 아시다시피 더블 액션이라서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격발이 되고요. 의외로 안전장치가 멀쩡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숨어있죠. 밀어버리면은 격발이 되지 않네요. 다시 5분을 뒤로 제끼면은 격발이 됩니다. 이렇게 다 쐈으면은 제끼고, 네, 이게 다예요. 사거리 자체는
부끄럽죠. 그냥 데네스 모델건에다가 서비스로 발사 성능을 넣어줬다?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쏘기 위해 사는 총이 아니라 모델건을 사는데 쏘는 기능 서비스네? 이 정도 느낌이에요. 탄피식 총들 딱 그렇죠 뭐. 제 생각에는 사거리 한 3-4m? 사거리도 사거리고 집탄도 집탄이고 애초에 그거를 압축공기 비비탄 총 수준으로 원하는 것 자체가 에러죠. 압축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요런 수정판 리볼버나 여기 파이슨 리볼버처럼 보시면은 요 사이에 이너발에 새지 않도록 막아준 부분이 없죠. 실총이라면은 뭐 가스압이나 그런 추진압이 빠지고 원래 좀 빠지긴 하는데 총열 같은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가스 리볼버나 에어코킹 리볼버나 이 부분 붕 떠있으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네스는 이게 있어요. 아카데미 리볼버에는 의외로 또 재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있네. 얘는 공기 압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탄피의 스프링 자체 힘으로 나가는 건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면서 그래 재현해 놨으니까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일진 모르겠는데 의외로 또 이너바렐은 있어요. 이너바렐 있는데 추진 방식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의심 겸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동 방식은 스트라이커 방식이에요. 손을 대고 있으면은 살짝 따꼼하게 해머질을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이게 막 실총으로 악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주요 부품, 총열 이런 재질도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싼 총이어도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실총은 그 엄청 화약의 폭발력을 버틴 재질이거든요. 하지만 요런 플라스틱, 알루미늄 해봤자 그건 못 버텨요. 그리고 요런 탄피식 제품들은 특히나 그런 악용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구경을 좀 다르게 하거나 총알이 호환 안 되게 합니다. 실탄 써도 돼요? 이런 이메일 좀 그만 보내세요. 빡대가린다고 인증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제 생각엔 단점이라 해봤자 재질인데 은정 도색 자체는 좋아요. 플라스틱이 그 아카데미 철라스틱 같은 그런 강화 나일론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반 ABS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좀 뒤져보면은 안에 도색이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베이지색의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 보이죠. 부수고 던지고 놓을 거니까 괜찮진 않냐 싶은데 하다못해 좀 부분적으로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리허설 중에 이렇게 낀 채로 바닥에 쾅 떨어뜨렸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쾅 부딪히면서 요 부분이 깨져가지고 얘가 이제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간 접착제도 잘 붙여놓긴 했고 지금도 잘 작동이 되긴 하는데 그땐 좀 시겁했다 이거입니다. 뭐 그 정도 던졌으면 깨질만도 하겠다. 그러니까 탄창 범치가 따내리 부분은 여기 있는데 데네스만 요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해프닝 같아요. 일반적인 리볼버 구조였으면은 문제가 안 됐다 예상을 합니다. 받자마자 이렇게 좀 깨먹긴 했는데 다시 고쳐놨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봐서 고맙고 제품 관심 있으시면은 아래 링크 첨부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타고 가보세요. 솔직히 나는 특히나 원하던 제품을 지원받은 거라서 지금 기분 되게 좋아요. 이건 꼭 이제 전시해놓고 엥가는 것도 내가 방출 안 하긴 하는데 이것도 방출 안 할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이랑 실버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은장이 메인 컬러다. 물론 사람 취향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봐서 고맙고 항상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